The director, direct your dream. 안녕하세요. 저는 한국과 중국을 잇는 한국 언니 나냐제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원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요. 10년 넘게 일하다 보니까 좀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. 그런데 제가 원래 중국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힘든 거를 좀 이겨내기 위해서 중국에 그러면 업로드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이거는 이제 제가 어린 시절부터 사실 중국 연예인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. 그래서 중국 가수들의 노래를 듣고 또 그 가사가 너무 알고 싶어가지고 또 외국어 고등학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. 그러한 저의 성장 배경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국에 또 관심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. 저는 친근한 한국의 그 언니라는 그런 이미지로서 제가 좀 편안하게 한국의 실제 모습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 또 중국 문화를 좋아하는 한국인의 그런 진정성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. 제가 이제 중국에 업로드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한 이유를 제가 실제로 많이 찾아봤어요. 그때 당시에 정보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관련된 정보를 직접 중국어로 검색을 하고 제가 중국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색을 하고 또 관련된 그런 그 자료 같은 것들을 많이 찾아가지고 스스로 좀 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. 네, 중국에는 굉장히 여러 종류의 플랫폼이 있고 플랫폼마다 성격이 굉장히 달라요. 그래서 그 플랫폼마다 선호하는 그러한 또 영상의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만 업로드 하시기보다는 그런 다양한 중국 플랫폼에도 도전해 보시면 훨씬 더 자신의 그러한 그 영상이 사랑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꼭 한번 중국에도 업로드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오늘 같이 그 저하고 함께 강의를 했던 춤선의 신반입니다. 제가 춤을 잘 추지 못하는데 그 한국의 케이팝에 대한 그런 영상을 또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. 네, 앞으로 저는 이제 중국의 코로나 끝나면 중국에 여행을 많이 가서 실제 중국의 모습을 또 한국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고 또 실제로 한국인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중국분들에게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서로 간에 좀 오해가 굉장히 많아서 좀 이렇게 사이가 나빠지는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친근한 언니로서 좀 서로 해소를 시켜줄 수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영광이고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뭔가 저 같은 경우도 사실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처럼 중국에 진출하시고자 하는 분들도 저처럼 이런 평범한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보여드림으로써 좀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특별한 분이나 뭐 어떤 자기의 특별한 분야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국에 진출해서 충분히 자신의 그런 기량을 잘 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